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팀입니다. 오늘은 성견에게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견은 보통 6개월이 되면 완전히 성견이 됩니다. 따라서 5개월 정도가 되면 단백질이나 에너지량을 서서히 낮추어 성견 수준의 영양 공급으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사료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회 급여해주는 것이 좋으며 중형견은 영양 공급을 낮춰주고 사료는 하루에 3회 급여해줍니다. 그러나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계속 근육과 뼈 성장이 일어나므로 8에서 9개월이 되는 성견의 상태가 되면 단백질과 에너지량을 서서히 낮춰줘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꼽자면 크게 단백질, 지방질, 미네랄, 비타민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피모, 근육, 조직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의 필요량은 사람과는 다르며 단백질의 필요량도 여러 조건들에 의해 변하게 됩니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약 3.5배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고기를 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육만을 많이 주게 되면 고기에 포함된 미네랄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한 반려견에게 너무 많은 고기를 급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뼈와 치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칼슘, 인, 비타민 D 등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리놀레산이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 지방산은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모의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은 지방질입니다. 지방질 중에는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 이것은 반려견의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이 많으면 음식의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은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도 그렇듯 과도한 양의 지방 급여는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려견에게는 필수적으로 12종류의 미네랄과 11종류의 비타민이 필요하고 모두 포함하면 필요한 영양소는 36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필수인 만큼 반드시 균형 있는 식사로 이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보다 더 많은 아미노산을 필수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료 급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의 중요한 영양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